안녕하세요. 이지성 강사입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1차 시험 이후에 2차 시험을 준비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직까지 1차 준비를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2차에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2차는 1차와 2차를 지금은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1차를 아직 준비를 안 하시고 계신 선생님들이라 할지라도 2차 시즌에는 2차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1차 시험을 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반드시 그 2차 준비를 시험 끝난 직후부터 반드시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선쌤의 이제 그 커리큘럼은 2차 시험이 다 패키지로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코스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선쌤의 경우는 원스톱으로 2차까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요즘에 2차는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2차에서 뒤집기가 많이 일어나고 2차 시험이야말로 오히려 더 많은 준비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교수학습 과정 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뭐 요거는 지금 선생님들께 공부 2차 공부 꼭 시험 끝나자마자 하시기를 바라는 1차 시험 끝나자마자 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당부하는 마음, 그리고 1차를 아직 준비하지 않고 계신 선생님들도 2차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지고 1차를 준비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간곡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1차 합격하고 나서 2차 해야지 이거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경종을 올려드립니다. 1차 붙고 나서 2차 공부하면 너무 늦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갖고는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미리 제가 경종을 올려드립니다. 반드시 지금 당장 2차 공부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교수학습 과정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작년에 역시 제가 2차 정말 선생님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진짜 고락을 같이 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선쌤과 함께 하셨던 많은 선생님들이 합격하셨고 또 지선쌤이 정말 열심히 선생님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드렸던 문제들이 대부분 다 적중해서 저와 함께 풀어봤던 문제들은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선쌤 이 강의에서 다루는 모든 문제들은 대학교 수진과 함께 만든 문제들이고요.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대학교 수진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인사드리지는 못하지만 저와 함께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학교 수진들이 자신들이 출제하는 그런 문제 유형을 가지고 저와 함께 문제를 냈고요. 그리고 저 역시 밤잠 자지 않고 제가 오랫동안 그동안 공부했잖아요. 하지만 밤잠 자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학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제 친구 교수들과 디스커션하고 또 제가 직접 많은 교재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께 많은 문제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 유아교육 책을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유아교육 책만 본 게 아니라 미간행 유아교육 책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논문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보지만 단행본들도 많이 봅니다. 자, 외국 책 뭐 이런 것들도 좀 보긴 하지만은 외국 책들도 많이 보죠. 보지만 지금 출제는 한국에서 하지 미국 문제를 갖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학계에 있는 출제진들의 마음을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대학의 대학원생들 대학원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수들이 책을 묶어서 이제 책을 출판하기 전에 먼저 묶어서 이제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런 미간행 교재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책들까지 다 보고 있거든요. 제가 선생님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연구하는 그 연구량은 선생님들이 아마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단언하는데 선생님들 모두가 저처럼 저만큼 공부하시면 아마 내년에는 반드시 합격하실 거고요. 올해 2차에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자,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반드시 내년에 합격하실 거고요. 올해 1차를 보시고 이제 2차 강의를 들으실 선생님들은 반드시 올해 합격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뭐 그 수천 권의 책을 다 보실 수는 없잖아요. 2차 시험을 앞두고 제가 그걸 다 줄여서 알려드리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코스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 정도가 나올까? 근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은 물론이고 아직 나와 있지 않는 교수들 머릿속에만 있고 대학원생들과 또는 교수가 출판하려고 미간행해내온 원고까지 제가 다 받아서 보고 있거든요. 저한테 다 주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보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 머릿속에 있는 걸 갖고 가서 출제를 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진짜 제가 다뤄드리는 그 정도는 보셔야 돼요. 제가 저만큼 공부하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제가 줄여서 드리는 그 정도의 분량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곡하게 드립니다. 정말 떨어지시면 안 되잖아요. 꼭 붙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작년에 났던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이제 강의에서 나머지는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서울이랑 인천 문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기한 건데요. 자, 지금 교수학습 과정안을 내기 위한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지금도 유치원을 계속 다니고 있어요. 선생님들 2차 지도를 해야 되니까 좀 지명도 있는 유치원들을 다 다니고 있는데 제가 지명도 있는 유아교육기관들을 다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유아교육기관들의 특징은 수업이 진짜 놀이 중심이다. 지금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나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채점하고 출제한다. 그런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상황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텃밭에 나가서 이제 배추벌레를 만난 그런 상황이죠. 그쵸? 자, 여기 조건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과정안을 쓰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학부모 소통 플랫폼 얘기도 나와요. 이게 작년 문제입니다. 플랫폼. 그쵸?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러닝이나 뭐 이런 거 관련이 있는 거죠. 플랫폼 보유하고 있고. 자, 자가격리 유아도 있고. 이거 뭐 사실 유치원에서 늘 만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원격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넣으란 얘기죠. 그쵸?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전에 선생님들하고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이걸 지금 다 설명드리긴 어려워요. 자, 저하고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은 아까 그 문제는 무난하게 풀 수 있었죠. 자, 선생님들 그 문제의 답을 쓰는데 공부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쓸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선배한테 합격한 선배한테 대충 지도 받아서, 왜냐하면 베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게 사실 실현을 하는 거잖아요. 뭐 수업 실현이든 만들어 쓰는 거든 간에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지식의 결과가 행동으로 도출되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도출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 되지 않고. 그리고 차곡차곡 쌓여진 그 실력을 가지고 도출해서 실제를 만들어내는 그 작업이, 그렇죠? 정말 안 해보고, 대체로 안 해보고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연습 대충 해서. 그렇진 않거든요. 자, 지선쌤과 함께 하시면은 차곡차곡 요 단계를 그대로 다 정리해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담았어요. 자, 그래서 지선쌤과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은 일단 이게 이제 놀이를 보는 틀이거든요. 자, 이런 눈이 없이 아까 이 유아들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제 서울 문제인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놀이 상황이 있고 이 놀이 상황을 이어서 수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들의 놀이를 해석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의 놀이를 해석해서 그것과 맥을 유지하면서 수업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시각이 없이는 짜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시각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모를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관찰하고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교육적 의문을 풀고 놀이 지원, 이런 이제 큰 틀이 있지만 여기도 또 명심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요소들을 거쳐서 선생님들께서 수업 과정안을 만드는 건데, 이거 지금 좀 사이즈가 작은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크게 해서 보셔도 되겠죠. 자, 보시면은 여기 작년, 그렇죠? 작년 서울 지역 교수학습 과정안 양식이에요. 양식인데 여기 보시면 교사의 고민이 있죠. 그 다음에 놀이 지원 계획이 있고 평가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관찰하면서 고민하고 지원하고 제가 그 조금 전에 절차를 말씀드렸는데 그 절차에 맞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계획을 쓰는 거죠. 목표는 뭐고 내용은 뭐고 방법은 뭐고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써지는 내용하고 요 내용하고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교류 맥락 속에서 이게 맥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수업을 하실 때 그래서 제가 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스마트 디지털 매체 플랫폼 이런 얘기도 굉장히 명심하셔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이 자료는 뭐냐 하면은 제가 무료로 카페에 뿌렸던 자료들이에요. 면접할 때도 그다음에 수업 실현할 때도 온라인 플랫폼 이거 뭐 경기도 놀이온까지 말씀드리면서 제가 미리 다 말씀드렸던 문제들입니다. 이 정도까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자료들 진짜 수천 권의 자료들 제가 다 보고 그렇죠. 디스커션하고 교수라고 그다음에 아직 시중에 나오지 않고 앞으로 출판될 그런 미가능 자료들까지 다 보면서 디스커션해서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선생님들께 1차든 2차든 문제를 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수없이 적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2차는 문제가 몇 개가 되지 않잖아요. 1차는 문제가 많지만 예, 저하고 2차 풀어보신 선생님들 있잖아요. 즉시 알 수 있어요. 그죠? 1차와 2차에서 똑같이 적중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자, 선생님들께서 그건 이제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만큼 수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선생님들의 인생을 그죠?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의 눈물과 선생님들의 소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고 저 역시 그런 시기를 지내왔습니다. 자, 선생님들 공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충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2차 시험 볼 때까지 약 50일 정도이고요. 1차 발표가 나고 나면 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2차 시험일까지. 자, 그 20일 동안에 지금 제가 과정안만 말씀드렸는데 수업 실현도 있고 면접도 있고 수업 나눔도 있고 토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50일도 타이트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시험 끝나자마자 1차 시험 끝나자마자 지선쌤과 합류하셔서 반드시 2차 시험 좀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래요.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실 선생님들 1차를 합격하신 선생님들 2차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이게 서울 문제였고요. 자, 그 인천 문제만 좀 잠깐 보시고 오늘은 안내를 좀 마치려고 해요. 자, 인천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은 이제 누리과정을 좀 명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고 역시 여기도 상황, 놀이 상황이에요. 이 놀이 상황이 있고 수업 조건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이 역시 제가 이 누리과정 내용도 보라고 굉장히 말씀드렸고 이 문제도 역시 제가 드렸던 여러 가지 자료에서 다 적중했죠. 여기 누리과정 올인원 특강 본부터 강조했었고 물론 이제 시험 직전 자료에서도 다 올려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서울, 인천 이 사례 보셨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짧은 시간 또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쓸 수 있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탄탄한 이론과 이론에서 나오는 실제, 실천력 이런 것들이 없이는 이 2차 시험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자, 지선쌤에게 오시면은 2차 커리큘럼이 철저하게 잘 짜여져 있고 제가 선생님들을 하나하나 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강의라는 통로가 없이는 선생님들하고 만나기 어렵잖아요, 제가. 그쵸? 자,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지선쌤에게 상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수학습 과정한 사례를 간략하게 해설을 해드렸어요. 선생님들 준비하실 때 옛날 교수학습 과정의 틀로 준비하시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선쌤과 함께 합격하실 수 있도록 지선쌤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 신뢰를 드리고 지선쌤을 만난 선생님들이 너무나 지선쌤 만나서 난 너무 행복했습니다. 행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께 좋은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11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쭉 1월까지 가거든요. 쭉 이어지는 2차
교육과정 속에서 2차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죠? 모든 과정이 갖추어진 그런 패키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지선 쌤과 함께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로그램 제가 패키지를 하면 이게 패키지로 묶여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패키지 저는 프로그램 묶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근데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는 패키지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프로그램의 묶음으로서의 패키지를 얘기한 거고요. 학원에서 이걸 패키지로 구성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교육과정 2차 교육과정이 철저하게 마련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1차 합격하신 모든 선생님들이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